전하, 이번에 새로의 전하를 모실 예문관 검열 윤이서라 하옵니다. 됐다, 그만. 가까이. 수원. 예? 수원. 근데 손이 왜 이렇게 뚱뚱해? 뒤집어봐. 전형적인 먹물의 손은 아니구나. 눈 감아라. 예. 눈! 내 직제학에게 듣지 아니 아주 재미난 재주가 있다던데.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소문이 만극하옵니다! 그만, 그만, 그만! 대체 글씨도 없지 않은 말투는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 늙은이처럼. 그대가 가르쳐준 것이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쓸데없는 눈! 천장에 있는 운용들을 보았느냐? 예. 예, 보았습니다. 여의주가 모두 몇 지도냐? 예. 여의주가 몇 개냐고 물었다. 두 개입니다. 그럼 용의 발가락은 모두 몇 지도냐? 예. 발가락! 꼭 두 번씩 묶게 만드는구나. 너 일부러 그러는 것이냐? 아닙니다. 발가락. 한쪽 발에 다섯 개씩. 발이 되니까 발가락. 마흔 개입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용의 꼬리 끝에 난 비늘의 개수는 모두 몇 지더냐? 용의 꼬리 끝에 난 비늘의 개수는 모두 몇 지더냐? 꼬리의 끝이 어디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 부위의 비늘과 크기가 다른 비늘은 여덟 개입니다. 얘 이름이 뭐라고? 윤이서입니다. 윤이서. 오보. 그냥 오보라고 합시다. 오보. 예, 전하. 수고했네. 오보.